안녕하십니까. 목표나니의 원장 송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목의 굴곡에 해당되는 SCM,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 있어서 목의 회전을 하는 근육은 견갑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목을 경추를 신전하는 근육은 승모근부터 해서 판상근, 반극근, 부두화 근육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목의 굴곡, 고개를 숙이는 동작, 여기에 대해 해당이 되는 SCM,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이 흉골근과 쇄골에서 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유양돌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빗장근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근육은 경추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은 경추부의 통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SCM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림에 보듯이 SCM에 TP가 생기게 되면 눈 쪽에 이게 흉골병이 있고 쇄골지가, 흉골지가 있고 쇄골지가 있는데요. 이 흉골지 같은 경우에는 눈 쪽에 피로감, 코가 맹맹하고 비음 같은 거, 연하곤란, 이 세 가지가 주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쇄골지 같은 경우는 귀쪽에 있는 어지러움증, 요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면부에 있어서 그런 신경학적으로 이상감각을 느낄 때 SCM을 치료를 해주시면 효과를 좀 보게 됩니다. SCM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한의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관과 비염을 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면부 쪽에 그런 쪽을 하신다고 하면 이 SCM 근육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데요. 그 SCM 근육 쪽에서 설명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심한 그 병까지 치료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잠깐 좀 수정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TP척에 이렇게 보면 흉골부 쪽에서 이 안질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두피 그러니까 탈모 이런 것까지 다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질환에 대한 설명을 신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는 안질환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해서 각막 출혈, 눈물 난다, 맹점, 복시, 눈이 침침,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SCM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눈이 침침한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각막 출혈은 일단은 각막염이든 안구 쪽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일단은 안과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먼저고요. 눈물이 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눈물샘이 막혔거나 아니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눈물이 줄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러니까 SCM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맹점, 복시 이런 거는 황반변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파르르 뜰리는 거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여기 SCM에 해당되는 눈의 질환이 있으니까 눈이 침침한 거 한 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원체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진짜 뻑뻑한 거는 안구건조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약한 안구건조증에 SCM을 치료를 하면 증상감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안구건조증이 온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 눈물을 막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안구건조증이 오느냐 하면 화면을 너무 오래 많이 보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SCM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무슨 매체를 막 보는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한동안 계속 좀 눈물이 있잖아요. 순환이 되도록 부비동이 눈물샘 같은 이쪽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니 순환이 되질 않는 거죠. 계속. 그래서 눈에 눈이 침침하고 안구건조증이 오는 것에 제일 큰 원인은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혹사시키는 것을 환자한테 주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이 먼저지 근육 SCM을 치료해서 눈이 침침한 것이 눈이 확 밝아지고 순간적으로는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생활습관을 좀 고쳐줘야 됩니다. SCM이 눈에 관계된 건 이 부분인데 SCM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코 쪽입니다.
코가 많이 막히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SCM 쪽을 사용하고, 침으로는 여기 상냥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상냥하고 영향. 그러니까 SCM을 치료를 하고 코 쪽에 있어서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혔거나 하면 여기 상냥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삼침법 상한 1일방에 보면 상냥보하면 콧물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보면 콧물 감기라든지 감기로 인해서 오는 거, 그리고 아니면 비유성 비염으로 해서 콧물이 코가 막혀 있거나 이런 게,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금 덜 되긴 한데요. 콧물이 줄줄 흐르거나 할 때 저는 상냥보 영양을 쓰고 SCM 근육을 약간 이렇게 TP를 한번 쳐주고 나면 코가 뻥 뚫립니다. 아셔야 될 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침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부비동 쪽에 점막 쪽에서 염증이 생긴 거라서.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내 면역계 쪽에 문제가 있는데 침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 낫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냥보 영양을 쓰고 SCM 근육을 처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약물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혀 있거나 콧물이 나는 것을 제어를 해줘야지 내가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화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연화곤란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편도선이 부어서 먼저가 오는 거라서 SCM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인후부 쪽이라든지 편도선 쪽에 감기 쪽에 인해서 열이 나는 것을 처치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M 근육을 설명을 하면 안면부 신경질환의 자율신경질환에 거의 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해본 경과는 아주 가벼운 부분에 있어서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시고 SCM 근육은 이렇게 TP를 확인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이 근육이 턱이 이렇게 들려버리면 일자목이 되면서 이 SCM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세를 바꿔줄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SCM 중에 이 쇄골지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쇄골지는 귀 쪽에 붙어있어 어지럼증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CM 쇄골지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은 순간적으로 오는 어지럼증이나 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옆에서 갑자기 소리가 확 와가지고 내가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쇄골지를 TP를 치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 약간의 경도의 가벼운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벼운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구역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장관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 쇄골지의 TP가 이 귀 쪽하고 이 전두통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위장관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화병이 있고 위장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약간의 어지럼증과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SCM에 이 쇄골지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위장관을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일단은 위장관 치료를 하고 나면 이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전두통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은 눈도 혹사를 많이 시키지만 귀를 너무 혹사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에 요즘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은 뭐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석이 탈출이 돼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석증이 탈출이 돼서 오고 하면 이 치료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환자의 불편함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과에 트랜스퍼 시켜버립니다. 오히려 어지럼증이 그냥 경도의 가벼운 정도의 어지럼증이 소화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는 어지럼증은 제가 치료를 하지만 진짜 이석증이 오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석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쪽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제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보고 귀에 너무 많은 이어폰을 끼고
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이명증이 확실히 지어일 때보다도 더 빨리 오고, 이 이명증이 오기 시작을 하면 이것을 청신경이 손상으로 해서 오는 이명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덜 보고 될 수 있으면 덜 듣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내가 이비인후과 질환을 많이 좀 봐야 되는 그것다고 하면 이런 혈자리라든지 SCM 근육을 이용해서 환자분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CM은요? SCM은 이렇게 해서 여기 머스토이드 프로세스는 아니지. 이거 뭐 유양돌기. 유양돌기에서 흉결병, 쇄골병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속에 이렇게. 네. SCM 분위기 별로 없어. SCM은 전체적으로 얼굴 안면부 코나 눈 안구 약간의 안구건조증 비염 쪽으로 이렇게 올 때 쓰고, 이게 흉골병 쇄골지가 있는데 쇄골지는 어지럼증 뭐 이렇게 하는데 그쪽엔 잘 안 하고, 예, 가벼운 비염이나 이렇게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여기 잠깐 흉골병 잠깐 고기 잠깐 들어. 요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나오는데 지금 왼쪽은 잘 안 나오고 그대로 내리.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근육을 잡고 이렇게 넣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꼭 별 따라 들어가면